2023년 2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그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맡겨진 어떤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임직의 의미가 있죠. 더불어 기름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직분인 왕직 역시 이미 존재하던 제사장직 및 선지자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들어 쓰시기 위해 당대의 최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 일단 비밀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는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철저히 깨달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확신과 간절함이 있어야 했기에 일단 그에게 일정 기간 시간을 벌어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역부족인 임무를 맡기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사울을 인도하시고 또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세심히 지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에 놀라게 되죠.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더 나아가 그에게 기다리는 시간도 허락하시고요. 또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아끼는 시간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의 길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시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훈련의 시간도 허락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겸허한 자세로 소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까지 보살핌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비록 사울 왕의 마무리는 불순종과 비참함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가 부르심을 받는 기점에는 분명히 겸허한 모습,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사울은 그저 순종하고 믿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엎드리면 되는 거였죠. 그게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요.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가 갖고 있던 초심과 그런 귀한 모습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순종의 자리에 불순종이 자리 잡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기분대로 결정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현하는 대리인일 뿐인데 그걸 잊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돼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까먹는 겁니다. 이후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아무리 자상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가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손을 쓰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초심은 참으로 귀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발을 할 때가 돼서 이발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발사랑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중에 이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데 왜 목사로 살아가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죠.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목사님은 머리를 다 하고 계산도 하고 팁도 두둑이 주고 이발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조금 걸으니까 길에 머리가 덥수룩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에 노숙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답니다. 잠깐 시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이발소로 가서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이발사 양반. 세상에 이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발사가 말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아니, 이발사가 존재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도 덥수룩하고 지저분하게 다닐 리가 없죠.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말했답니다. 목사님, 뭔가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발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발사를 찾아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던 사울이
언젠가부터 찾아오지 않는 사울이 된 겁니다. 순종하던 사울이 어느덧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된 거예요.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던 사울이 어느새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에는 그의 초심이 보이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신 때와 장소에서 예견하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둘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입술과 몸을 맡기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곧 왕으로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그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한 모습이 나오죠. 11절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이 말은 그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처럼 기이한 변화를 경험할고. 그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셋째,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고 나오는데 그의 숙부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사울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입술을 지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대해 막 떠벌리지 않고 함구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아버지뻘인 이 가정의 어르신이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초기 사울의 그 겸손과 신중함을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도 사람의 말로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게 사람의 입술이고요. 거꾸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참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나오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네가 말을 할 때는 그게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아끼는 미덕이 나의 하루를 살리고 또 때로는 사람도 살리며 더 나아가 교회도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초심을 나타내는 특징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시행했죠. 또 언행을 잘 관리하여 실수하지 않는 모습도 가진 참 좋은 사람이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그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초심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울의 초심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참으로 귀한 모습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능력의 종으로 새로워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과 긴밀히 대화하며 모든 일을 신중히 하고자 했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늘 주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가 가진 이런 귀한 모습들을 우리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선포와 말씀 묵상과 말씀 통독과 말씀 공부와 말씀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역사와 더불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고 악령들이 떠나가며 예배할 때마다 또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입술과 혀의 선한 영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선두에서 리드하는 영적 리더인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갑절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회,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결심한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도와 복음 통일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자들과 연동교회 위에 성령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